우현물, 액션물, 누아르, 쇼핑물 등 전 세계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홍콩 영화입니다. 야, 웅장해진다. 홍콩은 리틀 할리우드라고 불리며 1970년대 이후 미국의 할리우드까지 강력한 파급력을 끼친 영화의 메카였습니다.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월드클래스의 스타들을 배출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수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또 숫자의 스케일이 다르네요. 진짜 저는 이소룡 옷을 매일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에이, 저는 손톱 길러갖고 항상 여기 긁고 다녔어요. 진짜 어마어마했네, 진짜. 그런데 홍콩 영화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고의 액션 배우가 사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을 만감하면 너무 요절하셨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건 홍콩 영화계를 뒤흔들었던 세력이었습니다. 누구요? 이들은 홍콩 영화계에서 내놓으라는 배우들을 납치하거나 감금하기도 하고 뭐야 이게? 누구야? 심지어는 영화 관계자를 살인하는 일까지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이요? 오늘은 리틀 할리우드 홍콩 영화는 어떻게 망했나? 라는 주제로 몰락의 과정을 벌거벗겨 보겠습니다.